안녕하. 빵그.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G 임택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파라곤 X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대치 막 형님께서 막 빌려주셨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3일짜리를 못 줍니다. 아무튼 빌려주신 우리 배치막 형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프트 1015, 가속력 1009, 코너링 1040, 부서 시간 1005, 그리고 부서 충전량이 58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츠 숫자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2381이고요. 기본 파츠. 레전드 2381. 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카트 바디의 귀환. 타늘라이더에게 파라곤 X가 완벽한 승리를 선사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너링이 일단 미쳤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지금 노방종 진행 중이라서 밤을 새서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기본 최고 속도부터 보겠습니다. 210이거든요, 보통. 그죠? 210. 기본 최고 속도는 보통 210이에요. 부서 최고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까딱까딱거리지 않고, 최고 속도. 300. 와, 300 그냥 무난하게 나오네. 301 가나요? 301 그냥 쉽게 가는데. 딴 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살짝 300이 한번 보이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300 무난하게 돌파합니다. 야, 300이 무난해 진짜. 300? 어, 무난한데. 감속 테스트 해볼게요. 야, 잠깐만. 136, 140. 아, 감속 좋다. 138, 134, 135. 아, 감속 좋은데? 140대. 일단 감속이, 드리프트 감속이 대충 봤을 때 134에서 한 141 사이. 이 토토게. 자, 토토이 여기서 마무리. 안녕성함 보겠습니다. 안녕성함은 파라곤이 원래 워낙 안녕성이 좋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좋아요, 그냥. 아, 근데 디자인이 좀 별로긴 하다. 안녕성 그냥 개질입니다. 와, 접지력 그냥 뭐. 드립감 너무 좋은데. 어, 빠른데. 와, 드립감 봐요. 세타 53 그냥 나오고요. 핸들. 아, 탄력이 오진다, 파라곤.
여기 붙어가는 거 봐. 와. 오, 좋은데? 일단 드립감이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긴데 이거. 아, 패턴 똑같냐? 아우, 33 아깝다, 이거. 황금만 차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 근데 차가 좀 커 보여, 확실히. 황금 기사보다도 살짝 큰 것 같은데. 아, 코너링이 좀 어렵네. 1040이라서. 빠른데? 기본 파츠로 6초. 일단 파라곤 X를 여러분들 타봤는데요, 일단 굉장히 조금 애매합니다. 핸들이 좀 무겁고 드립감은 또 굉장히 좋아요. 뭐 톡톡이라든가 그 다음 탄력 드립 또는 뭐 속도 면에서도 밀리는 게 딱히 없어요. 결론은 이게 핸들이 일단은 1040 레전드 8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립감이 일단 굉장히 무겁고 차가 조금 커 보여요. 되게 일단 제가 뭐 평소에 황금마차라든가 또는 황금기사를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황금기사랑 황금마차, 그러니까 황금기사랑 딱 비교했을 때 진짜 아주 미세하게 살짝 큰 것 같아요. 차 외형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앞에랑 옆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뒤쪽이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사실 약간 코튼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일단 아무튼간에 뭐 성능면으로는 나쁘지 않다, 일단은 나쁘지 않다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뭐 확실하게 1대장이다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사실. 왜냐면은 기록에서는 아까 찍었을 때 그래도 제가 황금마차랑 기록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고 이제 기본 파츠로 쳤을 때는 또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한번 직접 좀 시간을 내서 찍어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타봐야지 정확하게 1대장이다 아니면은 뭐 동등하다, 아무튼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곤 X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금 밤을 새고 방송 지금 12시간째라서 조금 피곤한 상태라서 좀 더 섬세하게 영상을 찍어드려야 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뿅.